쥐는 금방 배부르다고 국잘 먹지도 않는 애가 교수님 취향까지 파악하고. 기특하네. 나도 한번 안 먹어본 밥. 혹시 여기 계세요? 제 목소리 들리세요? 혹시 들리시면 뭐라도 신호를 좀. 죄송합니다. 제가 막 함부로 들어온 건 아니고 그 노크를 했는데. 괜찮아요. 오수정 선생님 맞죠? 저를 아세요? 응급실에서 여러 번 봤어요. 고 선생이랑은 친구죠. 안 그래도 찾아가 볼까 하던 참이었는데 혹시 고 선생이랑 연락이. 아니요, 아직. 선생은 되나 했는데. 근데 여긴 어쩐 일로. 아, 맞다. 혹시 식사하셨어요?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우선 포장 빨리 되는 것들로. 내 얼굴이 밥 챙겨주고 싶게 생겼나 봐요. 네? 고 선생도 그랬거든요. 나만 보면 식사했냐고. 아, 고순탁이 교수님 식사를 챙겼구나. 생전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애가. 잘했네. 주로 따뜻한 국물 요리들을 보내던데 고 선생이 대체 어떻게 알고. 아, 그랬구나. 아, 쥐는 금방 배부르다고 국잘 먹지도 않는 애가 교수님 취향까지 파악하고. 기특하네. 나도 한번 안 먹어본 밥을. 그럼 오늘은 고 선생 대신 오 선생이 다 밥 먹이러 온 거예요? 아, 그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. 마냥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기 답답하기도 하고. 걔 빈자리 제가 다 대신할 순 없지만 이건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그 친구 마음을 대신하는 게 지금은 그 친구를 위로하는 방법인 것 같아서. 나중에 구박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겠다 이런 거 드렸다고. 고 선생 참 좋은 친구를 뒀네. 아니 뭐. 선배가 돼서 후배들 걱정이나 시키고 부끄럽네요 내가. 고마워요. 정말 잘 먹을게요. 고 선생이 그러더라고요. 내가 힘을 내야 차 교수가 더 힘을 낼 거라고. 나 그 말 믿어요. 그래서 힘내려고요. 그러니까 나 그만 신경 써도 돼요. 대신 친구분 더 신경 써줘요. 나 힘들 때 고 선생 도움 많이 받았는데 보다시피 내가 지금 한 사람 챙기기도 벅찬 상황이다. 네, 그럴게요. 그럼 우리 맛있게 먹고 힘내볼까요? 네. 많이 드세요. 맛있겠다. 우리 승탁이 친구 잘 뒀네. 갚아야 할 빚이 자꾸 는다 내가.